쉽게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뭐 간단하게나마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랑 한번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만 보여드렸고요. 바로 이제 ChatGPT를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hatGPT의 활용 방안은 앞에도 나와있듯이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영어로 질문하기입니다. 이제 이는 당연하게도 ChatGPT 자체가 기본적으로 영어권 기반, 애당초 오픈AI 자체가 영미권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대한 입력 결과는 생성에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이 친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영어로 질문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영어로 질문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한국어로 받아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한국어에 대한 번역은 뭐 기존의 번역기들도 생각보다 기능이 되게 잘 나와 있고요. ChatGPT를 또 다시 사용할 수도 있어요. ChatGPT 자체의 번역 성능 또한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좀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예시로 한번 이제 앞에서 진행했던 ChatGPT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학습되었는지에 대한 한국어 질문과 영어 질문에 대한 차이를 한번 확인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ChatGPT가 한국어로 대답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대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고, 다음으로는 영어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된 대답을 해주고요. 뭐 한번 번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그 대답이 질문이 짧기 때문에 좀 결과가 되게 좀 확 드러나게 나오지는 않다는 거를 아마 다들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GPT 같은 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와 1대1로 대화하는 친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좀 큰 내용을 요약을 하고 아니면 뭐 글을 쓰고 이런 거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커다란 질문들을 하고 사용하시다 보면은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좀 더 되게 좀 고품질과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구나 라고 이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기입니다. 이제 ChatGPT도 이제 결국 앞선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친구가 다음에 올 내용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사과는 빨간색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과일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먹는 음식이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되게 이제 대답에 대한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사과는 이제 뭐 어떤 색깔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사과는 빨간색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뭐 청사과 같은 거는 제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ChatGPT도 결과로 제공하는 예측에 도움이 되는 이제 많은 내용을 적을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제 활용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대한 예시도 간단하게 이제 ChatGPT한테 가가지고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냥 ChatGPT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ChatGPT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뭉뚱그려가지고 되게 크게 설명을 해주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ChatGPT에 대한 좀 특징을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다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는 대규모 언어 모델, 두 번째는 전이학습, 그리고 문맥의 이해, 다양한 주제와 상식, 대화형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처음에 GPT 소개할 때 나왔던 장점들이 다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위에보다 아래가 조금 더 정리되고 좀 정갈된 데이터들이 이제 결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은 저희가 원하는 결과에 이제 걸맞는 대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제 활용 방법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 차례 나눠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ChatGPT 이제 기반의 트랜스포머 모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니 뭐 ChatGPT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설명도 드렸듯이 저희가 사전에 했던 질문들을 그냥 한번 대답을 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딱 한 번만 방금 저희가 뭐 예시로 했듯이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맥락으로 나눠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ChatGPT로부터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좀 활용 방법이 있고요. 이에 대한 것도 한번 직접 가가지고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ChatGPT를 OpenAI가 만들었으니까 OpenAI에 대한 거를 물어볼게요. 한번 기사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고 OpenAI에 대한 일단은 저희는 기사에 대해서 오픈AI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은데 계열을 쓰고 내용을 500자 이내로 작성한 다음에 기사에 맞는 제목을 세 가지로 제안받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일단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대화창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약간 다른 정답과 좀 차별성이 있긴 한데 어차피 위의 내용이랑 밑의 내용이랑 다르기 때문에 아마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한번 저희가 이거를 원하는 게 총 세 가지잖아요. 개요를 작성하고 개요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기사에 맞는 제목 세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먼저 OpenAI를 소개하는 개요를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식으로 일단 개요를 한번 물어보면 뭐 먼저 이 친구 제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주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같이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개요를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요. 개요에 이렇게 이걸 또 500자로 한번 줄여가지고 기사를 한번 써달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성을 하다가 중간에 현재와 미까지 하고 끊겼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기능이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컨티뉴 이제 제너레이팅을 하게 되면은 작성하던 부분에서 이어서 작성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500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사를 작성을 해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각각 두 질문 이제 저희가 앞에서 했던 한 문장으로 한 질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나눠서 한 질문이나 뭐 결국 결과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좀 달렸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는 뭐 짧은 그런 어떤 한두 문장에 대한 대답보다는 좀 더 큰 데이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되게 각 단어들이나 순서들 간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풋을 넣었을 때 처리를 더 잘 해준다. 정확한 대답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ChatGPT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명만 들으시면은 ChatGPT가 너무나도 뛰어나요. 진짜 거의 뭐 사람들의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정도로 뛰어난 친구가 ChatGPT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ChatGPT들에 대해도 좀 단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수집 기간에 부족이 있는데 이 친구는 2021년 9월까지만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데이터 정보 제공은 어렵고 제공받더라도 부정확할 데이터의 가능성이 좀 큽니다. 뭐 왼쪽 밑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제 챗GPT는 3.5 모델로 개발이 되어 있고 2021년까지 뭐 자세히는 9월까지인데 그때까지의 데이터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신도 알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환각, 이제 할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또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동학 농민 운동을 일삼는 게 김우사와 사도세자 사건들에 대한 저희가 질문을 한 결과인데 사도세자 사건이랑 김우사와는 조선 시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은 날짜가 안 맞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처럼 사실이 아닌 결과를 GPT가 진실로 믿고 이거는 사실이니까 받아들이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제공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가 앞선 소개들처럼 아무리 뛰어난 언어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정보를 이제 좀 걸러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만 하고 마무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선 대형 모델 언어의 이제 동향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을 테니까 이런 어떤 대형 언어 모델의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챗GPT에 대한 성능이 이제 매우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뭐 사용해보신 분들 아니면 뭐 또 소식을 들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느끼신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서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너무 맹신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고 앞에서 봤던 뭐 데이터의 부족이나 아니면 뭐 환각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알고 있는 이제 지식과 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이것들의 최고의 사용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과제나 아니면 뭐 요약 아니면 뭐 글쓰기 이런 거에 너무 막 맹신하지 말고 조금 더 일단은 사람이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거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저의 대형 언어 모델 및 이제 챗GPT 사용 가이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